안녕하세요, 수경입니다. 네, 오늘은 드디어 네, 전사하는 것과 먹선 뜨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미나 도안 같은 거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. 그런 걸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, 아니면은 뭐 사진으로 전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전사를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먹선까지 뜨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모조지에 밑그림을 그립니다. 모조지 뒷면에 이렇게 까맣게 연필로 색칠을 해둘 겁니다.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악교반수 처리를 해놓았던 순지에 전사를 할 겁니다. 밑그림을 배겨내는 작업을 전사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밑그림과 순지에 고정을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색깔이 있는 볼펜으로 밑그림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전사를 하는 이유는요, 순지에다가 직접 스케치를 하게 되면 순지는 그 지우개질을 좀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은 지우개질을 할 때 올들이, 이렇게 순지의 올들이 지우개에 묻어나면서 종이가 얇아지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종이에다가 밑그림을 먼저 그리시고 전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, 또 종이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밑그림을 그려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너무 꾹꾹 누르시면은 아래에 있는 순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면서 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볼펜으로 하나하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, 이때 뒷면에 얼만큼 배겨놨는지 중간에 체크를 하시면 밑그림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이를 이게 들춰보시는 것보다는 전사를 다 할 때까지 꾹 참고 네, 하나하나 이렇게 볼펜으로 그려나가는 겁니다. 이때 볼펜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전사가 어느 부분이 됐고 어느 부분이 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. 이때 까만색 볼펜으로 전사를 하게 되시면은 어디에 전사가 됐는지 체크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종이가 밑에 이제 순지하고 모조지가 조금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로 고정을 하시고 작업을 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. 차분하게 전사를 해 나가시고요. 이렇게 하시면 전사가 마무리가 됩니다. 종이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. 이렇게 하면 전사가 잘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. 이제 먹선, 네, 먹물초 뜨기를 할 건데요. 먹물초 뜨기를 하실 때는 너무 진한 먹물로 선을 긋는 것보다는 물을 좀 섞어서 먹선을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. 면상피를 이용해서 먹선을 떠줄 겁니다. 이렇게 먹선을 뜨기 전에 사실 먹선 연습을 하고 먹선을 떠주시는 게 좋은데요. 먹선 연습하는 거는 제가 영상 뒤에다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꼼꼼하게 한 선 한 선 끊기지 않는 선으로 차분하게 먹선을 떠주시면 되는데요. 먹선 뜨실 때 너무 오랫동안 종이에 붓을 대면 먹선이 너무 많이 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선을 그었을 때 번지지 않는지를 먹선 연습을 따로 하셔서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먹선을 그리실 때 굉장히 실패 확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먹선 뜨기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붓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직은 어색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선 연습 충분히 하신 후에 먹선 떠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과정들도 그렇지만 먹선 뜨기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관문일 것 같아요. 번지지 않게 먹선을 뜰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전체 먹선을 다 떠봤고요. 먹선 연습하는 거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붓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먹선을 두껍게도 한번 쳐보시고 더 얇게도 쳐보시고 더 얇게도 쳐보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붓의 각도에 따라서
먹선의 굵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또 붓을 다루는 시간, 종이에 붓을 대는 시간에 따라서도 먹선이 굵기가 다르게 나옵니다. 지금은 굉장히 좀 천천히 제가 먹선을 긋고 있는데요. 이렇게 천천히 먹선을 긋게 되면 두꺼운 선이 나오겠고, 또 물기가, 붓 안에 물기가 조금 덜 하면은 먹선이 또 얇게 나오겠죠. 이런 필압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선 굵기를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충분히 먹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먹선뜨기, 그 다음에 전사하기와 먹선뜨기 한번 배워봤는데요.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귀찮다, 이건 난 너무나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. 그래도 좀 꼼꼼하게 전사를 하시고 먹선도 꼼꼼하게 뜨시고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나중에 채색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따라 해보시고요.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채색 방법, 발임, 그리고 평칠하기 이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